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이비드 흄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구입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 오성, 정념, 도덕 세 부분을 모두 다루는 만큼 내용도 방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도덕, 즉 윤리이지만 앞에 두 가지를 알아야만 흄이 말하는 도덕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방송에서 책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는 건 피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이라고 해도 들어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은 스스로 직접 읽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흄의 책처럼 이해 자체가 어려운 책들은 앞으로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흄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면 오성에 앞서서 정념부터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책의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념 정의를 보시면 알수 있죠. 흄에게 전체 집합은 외부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현관문에 해당하는, 니체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큰 이성에 해당하는 신체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생각하는 실 내에 해당하는 정신은 부분 집합이고요. 신체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인 지각은 외부 대상을 접하는 순간 그것이 정신에 남기는 첫인상이나 흔적에 해당하는 인상과 이성 및 상상력을 통해 그 첫인상을 곰곰이 되새겨본 결과물인 관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신의 작용인 오성은 이것과 저것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따져서 참이나 거짓을 발견하는 판단과 분석 작용인 이성과 이성의 결과물을 통합하고 연상하는 작용인 상상력의 총칭이고요. 경험론자답게 흄은 지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각이 모든 정신작용의 유일한 원료인 겁니다. 그래서 흄은 나라는 자아 또는 정신은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들의 다발일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상 가변적이라고 선언하죠. 전기와 자기가 서로를 뛰어넘으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빛, 그러니까 전자기인 것처럼 인상과 관념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고 흄은 말합니다. 1차 인상에 오성이 개입하면 인상은 1차 관념이 되고, 그렇게 관념이 되는 순간 1차 관념은 정신의 자기만의 흔적, 즉 2차 인상을 남기며 나중에 오성이 그 2차 인상을 다시 떠올리든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1차 인상과 통합해서 2차 관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념은 곧바로 정신에 3차 인상을 남기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흄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으로 쾌락, 고통, 좋음, 싫음, 아름다움, 추함 등과 관련된 감정을 정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정념과 인상 사이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인상이 곧 정념이고, 감정이며, 정서이고, 느낌이며, 소감인 거죠. 흄은 일관되게 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신체를 통해 받아들인 수동적인 작용으로, 그리고 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신체를 통해 받아들인 인상에 오성이 개입한 능동적인 작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실을 독자들도 당연히 알아차리라는 생각에서였는지 특별한 설명 없이 도덕에 관한 논의에서 갑자기 인상을 정념으로 그리고 관념을 오성 또는 이성과 동의어로 사용하죠. 이 점을 알고 있어야만 3권 도덕 1부 1절에 있는 다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나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탐구는 이로 인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선언의 근거는 인상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하는 문제이다. 도덕감의 근원이 인상이냐 아니면 관념이냐, 다시 말해서 정념이냐 아니면 오성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흄은 도덕감의 근원을 오성이 개입하기 전의 인상인 정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결되시죠? 흄이 우리에게 남긴 공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성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한 7가지 관계, 즉 연합 원리를 꼽겠습니다. 진리, 즉 확실성을 다루는 지식의 영역인 오성은
동일관계, 반대관계, 질적관계, 양적관계라는 네 가지 관계, 그리고 사실 즉 개연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다루는 신념의 영역인 정념은 유사관계, 인접관계,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의 근거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공간적 인접성에 대한 습관적 판단일 뿐인 인과관계는 불확실한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 없이는 어떤 법칙도 성립할 수 없고, 법칙 없이는 어떤 과학적 지식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험주의를 극단까지 밀고 간 결과, 휴문, 애초에 자신이 가장 확실하다며 의지했던 자연과학의 토대를 의도치 않게 허물어버린 셈입니다. 축구로 치면 마음먹고 제대로 온 힘을 실어 슛을 쐈는데 자살골을 넣은 셈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학자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자신의 가설과 근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담으로 사실과 불확실성의 영역인 신념과 진리와 확실성의 영역인 지식의 관계에 대해선 수고스럽더라도 90일에 토머스 길로비치의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의 댓글 중 혜성님의 댓글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신념을 소유해 지식을 점유에 비유해서 설명한 글이 짧지만 명쾌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도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의 출판을 기준으로 볼때 휴문 벤담보다 50년 앞서서 공리주의 사상을 거의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덕과 부덕을 구별하는 기준은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느껴지는 쾌락과 고통에 따른 유용성이고, 따라서 영혼이나 이성적인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만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휴문, 도덕,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구별은 정념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느낌인 정념들이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에 따라 결합하면서 욕망, 의지, 행동 등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동은 칭찬이나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이때 사고작용인 오성이 맡은 역할은 기껏해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뿐이고요. 휴메 도덕에서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구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애, 즉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먼가에 따라 애정의 차등이 생기는 제한된 관용 또는 애정의 편파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그래서 오성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정념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오성이 개입해서 낯선 타인들을 향한 포괄적 공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 이르는 공적 이해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됩니다. 휴미 보기에도 선악의 구별인 도덕은 특히 닮음점에서 유래하는 공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타인의 표정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난 의견이나 감정의 징표가 관념을 정신에 전하고, 그렇게 전해진 관념은 정신 속에서 곧장 인상으로 전환되며 즉각적으로 강력한 힘과 생동성을 획득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과 대등한 정념을 낳는다. 이것이 휴미 말하는 공감의 순차적인 과정인 동시에 공감의 본성이자 원인입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에 근거해서 공통된 이해라는 일반적 감각인 사회적 합의, 즉 묵시적 동의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서 모두가 저마다 자기 소유물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 결과가 인위적 약속인 법률이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정의이므로, 정의는 인위적이라는 게 휴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의는 인위적이지만 정의의 도덕성에 대한 느낌은 자연적이라는 말의 뜻이죠. 정리하자면, 윤리는 공감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또는 감정이고, 정의는 법에 기초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법감정과 실정법 사이엔 너무 많은 간극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현실에서 당면하는 윤리적 문제를 잘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흄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윤리와 정의마저 분리되어 숙제만 늘었을 뿐 소득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과연 윤리가 어떤 정신적인 작용 없이 공감에 기초한 감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까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리는 있지만 과연 흄의 주장처럼 윤리와 정의가 별개의 것인지,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간 로버트 노직의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로 찾아뵙겠습니다.